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자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다시 귀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암송하신 분은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우리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받을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딱 두 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번 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떠한 사람도 정말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이제 그 우리 부모 저기 두 분 선교사님과 저희가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파리 공항에 도착을 해서 어제 이제 오전에 기도 모임에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또 오늘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너무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콩고 다녀오기 전에도 잠시 이제 독일에 다녀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콩고를 다녀오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교회 온 것 같은데 모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콩고 일정을 무사히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왔는데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특별히 정말 우리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너무나 귀한 중보기도가 있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었고 또 그 중보기도 덕분에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우리 귀한 우리 파리 은혜교회 식구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오늘 이 설교 시간은 특별히 우리 우리가 오랜 동안 또 기도해 왔던 그 콩고 그 방문에 대한 그 보고와 또 좀 그 다녀온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은혜교회 식구라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실 이번 이 콩고 그 방문을 하게 된 그 방문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기도하는 자, 특별히 자신에게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기도 모임마다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모임 때마다 우리 불어권 선교,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 콩고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정말 열기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모로코 땅에서 한번 이제 트레스티아스 우리 행사를 한 후에 그곳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문이 닫히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불어권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로코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이제 장원 선교사님의 또 영적인 회복과 또 육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로코에서 이제 사역하시던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아프셔서 한국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연락하신 이유는 그때 이제 모로코에서 TD를 경험했던 한 윌프레이드라는 형제, 그 형제가 이제 콩고 사람인데 그 형제가 지금 현재 콩고 땅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가 우리 콩고 땅에도 그 모로코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콩고 땅에서도 TD를 했으면은 너무나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프랑스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 선교팀이 방문해 주었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제 그 윌프리드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저희 선교사님께 이제 주례를 부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겸사겸사 콩고를 방문해 줄 것을 부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콩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콩고 땅을 방문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그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콩고 땅에 갈 계획도 아무 계획도 없었을 때 이미 작년 2017년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이제 그 모로코 땅에서 우리 장원 선교사님을 통해 이제 훈련 받고 또 공부하고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콩고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지은 이름이 브라자빌 은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 윌프리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 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 나중에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콩고인들 그렇게 엄청 까만 그 흑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랑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방언으로 왈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특별히 교인 중에 어떤 한 자매에게는 예언의 은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식구들에게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2018년도에 외부에서 어떤 다른 분들의 방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이미 2017년부터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 역시 정말 그냥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장훈 선교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그렇게 장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프랑스 은혜교회와 연락이 닿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도 그렇지만 그 브라자빌 은혜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도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매 교회 매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크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대상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에 능하신 모든 것에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을 만들며 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불어에서 보면은 에테아넬입니다. 에테아넬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 즉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복잡하고 환난 가운데 거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정말 믿기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분명히 그래서 나도 이 세 가지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일을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분을 믿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콩고를 방문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브라자빌 교회 그 은혜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또 윌프리드 목사님을 만나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은 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고 기도한 건가? 그냥 그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게 나는 뭐지? 나는 목사라는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저들에 비하면 나는 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이번 이제 콩고 방문 일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그 콩고 땅에서 TD를 열 수 있도록 TD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찾는 것, 그 TD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아보고 또 그 현지에서 어떤 물건을 구할 수 있고 현지의 물가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윌프리드 목사님의 결혼식 참석과 또 우리 선교사님이 주례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 것, 도대체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윌프리드 목사님의 그 결혼을 준비하던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 간증을 듣고 나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런 그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윌프리드 목사님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간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콩고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분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한 간증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 결혼에 대한 전통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아, 정말 이분의 그 간증이 너무나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콩고라는 나라는 콩고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콩고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정말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 땅을 밟아보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도착해서 공항에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해서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정말 이 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구나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콩고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사진을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콩고라는 나라는 여기 콩고 브라자빌 그래서 정말 모든 아프리카의 가장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나라가 콩고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이제 사진들을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호텔에 밤에 호텔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침에 호텔에서 눈을 떠서 테라스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처음 본 광경이 딱 이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제대로 지어진 집이 없고 그냥 벽에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올린 것이 다인 이런 모습을 가진 나라가 콩고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제 뭐 저 매장을 찍었는데 이 매장을 찍은 이유는 많은 이런 매장들이 있습니다. 마가장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마가장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들어가서 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매장은 문이 열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니면서 도대체 저분들은 장사를 한다고 문은 열어놨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길거리 이런 모습, 낮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고, 밤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고 그때부터 장이 서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되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우리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높은 빌딩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정장 마이 같은 것을 걸어놓고 그냥 저렇게 팝니다, 옷을. 그래서 길거리에 파는 청바지도 우리 프랑스 돈으로 1유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저렇게 걸어놓고 파는데도, 그렇게 싸게 파는데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콩고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다양한 옷들 이렇게 길거리에 팔고 있지만, 물론 길거리에 팔아서 막 먼지가 다 쌓여 있어서 아무도 안 사고 싶은 뭐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브라자빌은 수도잖아요. 한 나라의 수도이면은 분명히 좀 그래도 어떤 지방 도시들보다는 수준이 있는 나라인데, 그 도시의 골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 그 골목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고 풀이 자라고 있고, 그 동네 중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 더 전혀 도시가 관리되지 않은 그런 데이고요. 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닥에 뭐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나 뭐 이런 분위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흙바닥. 그래서 막 흙이 울퉁불퉁해서 차를 가지고 운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나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서 울퉁불퉁한 데를 운전하면서 들게 된 생각이, 저희 우리 선교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이제 집에서 이제 큰 길을 나가려면은 쭉 그 큰 골목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 골목은 괜찮은데, 그 조금 더 나가면은 그 골목에 이렇게 흠이 많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공사를 안 하고 고쳐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했었는데, 저 콩고를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아, 우리 골목은 너무나 좋은 골목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곳을 허락하시구나부터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길을 보면, 그 밤에 비가 오니까 아무 하수도 시설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지 모르겠나, 차에서 찍은 겁니다. 그냥 길이 저렇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냥 물에 잠겨 있는 길을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 곳. 그리고 더한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몰고 가면서 찍었는데, 그냥 물, 바닥이 물이라서 오른쪽에 이렇게 하수도들이 있고, 하수도도 다 그냥 물에 찼고 이제 구멍이 나 있어서 저희 차가 그 하수도 구멍에 바퀴가 빠지기도 해서 현지인들이 우리 차를 막 밀어주고 막 들어줘서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보면 브라자빌이라는 수도라는 도시에 길에 저렇게 그냥 흙으로 다 돼 있어서, 이렇게 그 집차 같은, 그러니까 꺄트꺄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집차 같은 사륜구동차가 아니면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나라가 바로 콩고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 아버지 이제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제 대충 감을 잡았지만, 우리나라가 딱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모든 나라가 막 전쟁으로 다 폭격되고 너무나 가난했던 딱 그 시점, 그 시점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나라가 바로 지금 콩고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공기관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평균 월급이 200유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200유로를 그나마 그냥 좀 잘 월급을 잘 받는다는 사람이 200유로를 받기 때문에 그보다 보통 사람들은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 갔을 땐 잘 몰랐지만 좀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라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프랑스나 어느 나라에 가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흔한 맥도날드나 KFC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도 아무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물론 상상하기 힘들지만,
사 먹을 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레스토랑, 문이 닫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 그런 레스토랑은 전혀 같지 못하고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밥을 먹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윌프리드 목사님과 한번 이렇게 TD 산장을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식당을 갔는데 그냥 저렇게 구멍 뚫린 데다가 기둥 세워놓고 양철 지붕을 올려놓은 곳.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저곳에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그 반찬으로 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막 음식이 있으니까 막 파리가 함께 와서 그 식사를 우리를 같이 먹더라고요.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 이제 두 분 선교사님은 아무래도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비위 상하시니까 많이 못 드시는데 저는 또 저 젊은 사람이니까 저분이 이제 저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 우리 식사를 대접했는데 못 먹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저기서 그냥 막 파리와 함께 그것을 막 음식을 저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분위기. 제가 뭐 저기서 보면은 제가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랐는데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최대한 표정을 밝게 하려고 노력했고 감사한 표정을 하려고 했지만 저런 표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기서 이제 그 보통 이렇게 그분들이 많이 먹는 게 그 닭고기를 구워서 먹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제가 한번 돼지고기를 먹어보겠다 해서 사왔는데 돼지고기에 살점은 아무것도 없고 비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계를 사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비계를 먹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정말 제가 정말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그 순간은 감사할 수가 없는 아주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거기서 먹는 음식이 저런 거예요. 콩고 강, 그 콩고에 이제 흐르는 그 강에서 잡은 그 민물고기를 저렇게 나뭇잎에 싸서 숯불에 구워서 저런 것을 이제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먹었던 이제 그 우리 구운 닭고기. 꼭 저렇게 마요네즈랑 이제 이렇게 양파를 얹어서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유일하게 드실 수 있었던 고구마 튀김.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고구마 튀김을 파는 너무 감사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물론 흔하게 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이제 저런 이제 고구마 튀김이 있었고요. 이제 저런 또 이제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거를 이것도 이제 그 닭고기를 구운 요리인데 꼭 저렇게 이제 양파와 또 이제 저렇게 소스를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손으로 이제 먹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사진을 플래시를 터뜨려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거리에 조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식당 손님들이 스스로 자기 핸드폰에 그 이제 우리 그 플래시 켤 수 있죠? 본인들이 플래시를 켜고 한 손으로는 음식을 먹는 그런 분위기,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가면 우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레스토랑에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이렇게 딱 접시에 깔끔하게 이렇게 요리돼서 나오는 음식. 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쿠스쿠스 위에 양고기를 얹어서 참 먹음직스럽게 사진을 찍었지만 솔직히 맛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양고기도 좋아하고 쿠스쿠스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음식을 그냥 반을 남길 수밖에 없는 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콩고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다이어트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물론 맞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다녀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콩고를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 이제 콩고를 딱 생각하면 남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떠올리는 세 단어는 첫 번째가 가난. 그냥 너무 가난한 나라니까 가난.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이 파리에서도 살면서 알지만 프랑스에서도 살면서 알지만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프랑스 어디에 가도 중국 사람들은 꼭 있듯이 그 콩고 땅에조차도 중국 사람은 어디 가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비싼 돈 주고 어떤 비싼 건축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중국 건축 회사를 불러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와서 공항을 지을 때도 중국 사람들이 지어줬고
그리고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을 자신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올림픽 경기장도 그 사람들이 지어주고 아파트도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대학교 건물도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다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나라가 그 이제 콩고국 브라자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난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는 그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신용카드를 카드를 써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제 어떤 이제 한 자매님께서 귀한 정보를 가져다 주신 게 콩고라는 나라는 신용카드를 쓰기가 힘든 나라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갔더니만 실제로 신용카드를 쓸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계좌에 넣을 돈도 없는데 무슨 신용카드가 있겠으며 신용카드라는 개념조차도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신용카드라는 개념을 그 제도를 처음 도입해 준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이 와서 엄청난 큰 중국 은행을 세워놓고 거기서 콩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용카드입니다라고 중국 뭐 콩고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그렇게 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고 경제 상황이 지금은 현재 너무 안 좋아져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콩고 땅을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콩고 땅에도 중국 슈퍼가 있습니다. 놀랍죠? 중국 슈퍼를 하는데 우리가 중국 슈퍼라고 해서 이제 사실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모든 물건이 한 10년째 아무도 안 사가서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중국 사람은 그냥 한쪽 구석에 앉아서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고 장사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렇지만 이제 중국 슈퍼도 있고 또 그곳에서 도매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싼 물건들 뭐 천냥하우스 이런 것처럼 도매상을 하기도 하고 또 식당을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6박 7일, 이제 7박 8일 이제 그 지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론 날씨가 더운 것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콩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에신화, 에신화, 에신화라는 말을 진짜 몇백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주기도 너무 귀찮고 날씨도 덥고 힘드니까 그냥 그래라, 그냥 우리는 그래, 우린 신화다고 하도 사람들이 니하우, 뭐 신화 그래서 그걸 너무 다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왜 그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신화라고 불렀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콩고하면 이제 기독교가 떠오르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콩고를 방문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콩고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콩고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봤는데 정말 외곽 막 우리가 막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막 그런 원주민들이 살 것 같은 그런 동네조차도 다 에글리스 예수 크리스트라고 해서 교회가 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가 있는 나라. 그래서 그곳 교회 식구들 말로는 원래 콩고는 100% 기독교 국가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요즘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이 점점 퍼지게 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100%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나라.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나라.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이미 이제 소용이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지만 그곳에 수많은 교회들은 세워져 있지만 그곳의 목사님들이 실제로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된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목사로 헌신을 하고 그냥 자신 스스로를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의 비전, 우리의 선교의 그 방향은 그 목회자분들을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이 잘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아서 올바른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진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콩고 땅은 이미 그렇게 정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전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정말 너무나 이제 큰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을 가장 확실하게 느낀 곳은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세 번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통 혼례식, 전통 결혼을 하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랑 똑같이 구청에서 이제 메리에서 결혼을 하고, 세 번째로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청에서 진행된 결혼식에서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것은 이제 그곳은 이제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랑 분위기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프랑스는 그 종교와 그 국가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청에서 결혼을 할 때 그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색깔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곳은 메리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곳에서 구청장님이 앉아 계시고 다 있는데 그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어떻게 입장을 하냐면 찬양을 틀어놓고 신랑 신부가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하객들도 앉아있는 분들도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그분들이 그 구청장이 막 저기 결혼에 대한 막 그 법률 설명하고 모든 걸 막 얘기를 하고 막 진행하는 상황 가운데 막 다 할렐루야 외치고 막 막 아멘 막 이러고 막 그 구청에서 결혼을 하는 분위기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정말 기독교 국가구나. 근데 단지 이제 그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였기 때문에 차이가 있던 것은 그 구청장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당신은 그 앞으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겠느냐. 왜냐면 아프리카는 아직도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 윌프리드 목사님은 당연히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막 또 뒤에서 막 또 할렐루야 막 그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게 이제 그 구청장님이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윌프리드 사바비앙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을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청장님이 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는 거에 놀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늘 들어왔다는 듯이 그래 그러고 나서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정말 많이 퍼져 있는 그런 나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여자만 선택했던 그분의 이제 결혼식 사진이죠. 이제 아내가 참 되게 젊은 분이에요. 그래갖고 젊은 분을 만나서 이 여자와 이제 함께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 사모님이 되셨고 이제 이건 전통 혼례식 그 모습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기독교 배경을 이제 가진 나라지만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전통이 이제 되게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이제 한 여자를 신부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가 내 딸을 가져가고 싶으면 이만큼의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것이 다 결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그 나라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 아버지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3,000유로에서 5,000유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결혼하기 위해서는 3,000유로에서 5,000유로가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로 얘기하면 거의 뭐 3만 유로, 5만 유로가 있어야지 결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누가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지 못하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결혼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런 늦게 결혼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난한 환경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고 또 윌프리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신부 아버지가 요구하는 돈을 반드시 맞춰서 드려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측 모든 가족 장모님 그리고 신부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모 삼촌 고모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줍니다. 50개가 돼요. 그 50가지가 되는 선물 리스트를 받으면 남편이 결혼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선물을 준비해야지만 준비해서 이 전통 결혼식을 하는 날 직접 신부 측 삼촌이 나와서 리스트를 하나씩 보면서 선물을 다 준비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확인이 다 되면 확실하게 이제 그 여자를 아내로 주겠다고 허락을 해주지만 주지 않으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 모든 전통 혼례가 끝나고 나서 그 윌프리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정말 놀라운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신부 측 아버지가 요구한 돈을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그 리스트 50개가 넘는 그 리스트에 대한 선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의 수중에는 정확하게 3천 프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천 프랑은 유로로 4유로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고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의 수중에는 정확하게 4유로 4유로로 선물도 사야 되고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돈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 날 음식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결혼 교회 식구들이 결혼날 하는 날이니까 음식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결혼 음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돈을 좀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들에게 나는 지금 4유로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 식구들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결혼하는 그 전날까지 우리가 도착한 날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렇다면 그 목사가 왜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사실 그 윌프리드 목사님은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능력이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가운데 너에게 목사에게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나에게 방법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던 가운데 정확하게 또 어떤 자매와 결혼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와 결혼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은 그 자매가 그 목사님을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의 수중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때 윌프리드 목사님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1m 앞에 갔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0cm 앞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 홍해는 갈라지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 바로 앞에 갔을 때에도 여전히 홍해는 갈라지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방망이를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제 그 대상, 그 기도하는 대상인 이 자매에게와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음을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자매에게 오래전부터 너는 목사의 사모로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은혜교회로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하던 가운데 너는 저 윌프리드 목사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매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자매를 통해서 또 예언하는 자매를 통해서도 윌프리드 목사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받고 이 자매도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오로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던 가운데 두 분의 결국 그렇게 대화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됐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좋은데 이제 결혼 준비가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수중에는 4유로밖에 없는데 그 돈으로 선물도 사야 되고 결혼식 음식 준비까지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믿음으로 정말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이 기도하라고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랍게 결혼하기 전날 갑자기 저녁부터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자신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고 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까지도
그 신랑이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와서 사람들이 자꾸 봉투를 막 줘갖고 그냥 받아서 보니까 그 모든 금액들을 그냥 다 합산해서 보니까 6천 유로가 되는 돈을 그날 전날 그리고 당일날 결혼 당일날 다 받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이 그 결혼식이 그 전통혼례식이 있던 바로 전날 그 콩고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모든 회사들이 다 완전히 경제 위기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윌프리드 목사님과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정말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월급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날 그 금요일날 결혼하기 바로 전날 그 모든 월급 못 받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교회 식구 중에 월급 못 받던 사람들이 받게 되고 가족들 중에 월급을 못 받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 월급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월급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윌프리드 형제에게 그 많은 돈들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결혼 전날까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4유로로 정말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요구했던 모든 금액을 모든 선물을 다 줄 수 있었고 아버지가 요구했던 금액도 줄 수 있었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4유로로 시장을 봐서 준비한 음식이 사람들이 그 결혼식 날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혼례식이 잘 끝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귀한 간증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아멘. 아니 먼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래도 앉아 계세요. 네. 끝까지 다 들으셔야지. 이제 그것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그것이 그 전통 혼례식이 토요일이고 이제 메리에서 이제 구청에서 결혼하고 이제 결혼 예배가 화요일이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그 이모가 자신의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의 이모와 그 아이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사고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거의 그 코마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이 사람은 도저히 그 며칠 내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 사람이 낫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병원에 그렇게 심각하게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화요일 날 결혼은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 이 윌프리드 목사님과 그 브라자비 은혜교회 식구들은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화요일 날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모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 이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화요일 날 그 이제 그 결혼식이 있기 전 이미 그 전날에 병원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돼서 병원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모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냥 그 먼저 병원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구청에서 결혼하려면 구청장이 그 결혼을 이제 주례해 줘야 되는데 그 결혼을 모든 걸 사인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제 전 주말에 그 구청장의 누님이 모로코에 사시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모로코까지 구청장이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셔서 자기는 이제 월요일날 돌아와서 자기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내일 결혼식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로 미루든지 다음에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신과 또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이 또 그냥 믿음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화요일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부르죠. 기도하고 월요일날 가서 계속 앉아서 그 시장님을 기다렸는데 그 구청장님을 기다렸는데 구청장님이 결국 나와서 그래 알겠다.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일 결혼하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혀 결혼식에 취소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을 때 그냥 부르짖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이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분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전혀 그 결혼식은 취소가 되지 않고 그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형제 윌프리드 목사님과 또 그 브라자빌 은혜교회 식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아 도대체 나는 왜 저만한 믿음이 없었을까? 나는 저의 입장에 있었으면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과연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간증을 그렇게 저에게 해준 목사님, 그 윌프리드 목사님은 저에게 이건 정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윌프리드 목사님은 자신이 저 간증해 주었는데 부잣집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모로코로 유학을 갔다는 것은 일반적인 집안의 자녀로서는 도저히 유학을 갈 수 없는 형제였고 그리고 그 형제는 원래는 프랑스나 이태리로 유학 오려고 생각했던 그만큼 부유한 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원래는 이제 프랑스나 이제 이태리로 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로코로 유학을 가게 하셨고 모로코 땅에서 그곳에서 장원 선교사님을 만나 결국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헌신하게 되었고 또 콩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감사하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누나가 그 콩고의 국세청의 부국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뭐 만 유로든지 2만 유로든지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네 누나지만 그렇지만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길 원했고 자신도 그것을 체험하길 원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그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고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콩고 땅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프랑스 땅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그 브라자빌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이 일을 짓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고 정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 땅, 이 파리 땅, 이 우리 은혜교회, 파리 은혜교회 내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정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정말 간증이 흘러넘치는 우리 그런 파리 은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프랑스 은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그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한번 오늘 우리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이 프랑스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앉을 때, 내 입으로 앉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때, 네가 그렇게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내 입으로 만들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가 하시네 주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네 시간 주여 삼청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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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이 시간을 전해 여러분 아버지 말이 전해 주실 것 아버지 말이 전해 주실 것 기도하며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남은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삶에
어떠한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윌프리드 목사님이 사유로로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역사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